부절하거든요 승리가. 저번 대회에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패배에 대한 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프로 선수는 이거를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재희 선수. 시작한 운동이 지금 선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짓수 전문체육관 우리진 소속으로 주짓수 펄프 배트이고 3부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까지 할 정도로 그라운드에서의 테크닉에 있어서는 국내 탑인 선수입니다. 뭐 비록 프로 무대 뭐 해외에서의 전적이 이전 2패지만은 그 이전이 모두 자기 체급보다는 위체급에 도전해서 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동체이기 때문에 우선 주짓수나 뭐 그라운드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꼭 첫승을 하겠다는 각오를 했고요. 우선 조은비 선수와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5년 전에부터 되게 친한 누나, 뭐 동생, 언니 누나, 아니 언니 동생 네. 할 정도로 되게 친했는데 이번에 뭐 승패 상관없이 멋진 경기를 하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다이어트로 시작한 운동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는 이 운동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죠. 네,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은비 선수 몰랐던 거를 이제 끌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재희와 조은비. 자, 역시나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고 백종권 해설위원이 이제 조금 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는 11월 30일 AFC 15조 네네 맞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제 여성 선수들의 경기로만 채우는 대회가 펼쳐지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네. 여성들로만 하는 경기는 여기에서 이기는 선수는 그 AFC 15대회 때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재희와 조은비 아톰웨이트급 5분 1라운드 MMA 경기 이희진 심판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cm에 48kg 그리고 조은비는 159cm에 48kg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최민 선수의 클린치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킥이 어떻게 주무기인 만큼 아마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 그거를 예상하고 그라운드를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하이킥과 MMA. 159cm, 체중 48kg. 어린 주짓수 선수. 아 조은비 선수도 네. 자, 우선 파이팅을 넣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 선수들의 표정만 봤을 때는 경기 시작 전에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감이 안 옵니다. 우선은 무조건 한 가지 생각만이 하실 겁니다. 승리하자, 네. 우승하자, 다치지 말자. 자, 오로지 승리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서 두 선수의 경기가 출발하겠습니다. MMA 아톰급 1라운드 최재희와 조은비, 조은비와 최재희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로킥 최재희 네. 선수 같은 경우 무에이타이 자세로 지금 계속 압박해서 중앙을 점유하고 있고요.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으로 지금 계속 몰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기 특기를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최재희 선수가 바디샷 이후에 니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아마 니킥이나 계속적으로 니킥과 킥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최재희 선수 네. 같은 조은비 선수는 거기에 당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어떤 경기를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최재희 선수는 자기 스타일대로 우선 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최재희가 계속해서 조은비를 케이지로 몰고 있습니다. 자 빠져 나왔는데요.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라운드로 가지 않고 타격으로 계속 지금 맞받아 치고 있는데요. 네. 바디킥 원투! 네. 지금 최재희 데미지가 큰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펀치를 맞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순간적으로 많은 펀치를 허용했습니다. 네 클린치 상에서 조은비 선수 니킥 좋습니다. 네 바디샷 대로 지금 최재희 선수가 지금 클린치 상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자 조은비 니킥 자 조은비가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최재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니킥 시도 오 라이트 네.
자 레프트. 기본적으로 미들킥 계속 들어가고 있고 계속 맞으면 안 되는 거 지금 좀비. 좀비 터치 좋은데요 라이트. 체이지 선수 지금 가드 올려야 됩니다. 얼굴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계속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정말 화끈한 타격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 경기처럼 지금 화끈한데요? 네. 확실히 그 다음 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번 경기가 그 대회의 이제 전초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의 승자가 그 전초전에 어떻게 보면 급부상하는 스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희의 계속되는 니킥 공격. 계속적으로 지금 조은비 선수는 니킥을 계속 맞으면 안 되고요. 네. 빨리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하지만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조은비 선수. 자 아직 1라운드는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니키를 계속 허용하면 조은비 선수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희가 계속해서 자 다리 쪽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틀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은비 선수는 계속적으로 저기 저렇게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네. 자 최재희 조은비가 네.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최재희 선수의 압박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몰립니다. 큰 위치 상황에서의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재희 선수. 네. 자 우선은 나왔는데요. 최재희 니킥. 계속적으로 니킥을 허용하면 안 돼요. 최재희 선수. 조은비 선수는. 자 조은비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로우킥. 기본적으로 킥과 펀치를 계속 콤비네이션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최재희 네. 선수는 조은비 선수는 가드 올려야죠. 자 지금 최재희 선수는 이 경기 자체를 본인이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중앙을 지금 선점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조은비 선수가 계속 뒤로 빠지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은비가 상당히 많이 지친 상황. 계속적으로 지금 최재희 선수는 시상에서 공격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조은비 선수는 이제 자꾸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돌면서 라이트. 지금 두 선수가 네. 공방이 지금 클린치 상에서 공방이 지금 남자 선수들 못지않게 지금 치열합니다. 치열해.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두 선수의 공방전. 자 체력은 지금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기서 계속적으로 니키를 허용하면 조은비 선수한테는 지금 불리하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자 계속되는 최재희의 니키 공격. 지금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조은비 선수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최재희 선수가 압박이나 그런 게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자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뭐 경기 초반 1라운드 초반에는 우선 뭐 타격 쪽에서는 조은비 선수가 최재희 선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케이지에서 최재희의 노련함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타격적인 부분이 최재희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네. 클린치 상황에서 계속 압박하면서 니킥을 허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은비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유효타를 많이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재희 선수는 1라운드처럼 계속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라운드로 가거나 아니면 타격으로 가거나 할 건데 타격적인 부분에서 미들킥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조은비 네. 선수 같은 경우도 좋고요. 그런 걸 좀 세컨드 측에서 뭐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정찬성 선수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네요. 네. 자 제 3경기 코리안 좀비 애제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애제자 선수. 자 최재희와 조은비 그리고 조은비와 최재희의 2라운드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정말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던 두 선수. 아, 지금 좋아요. 워터 투 라이트. 하고 있는데요, 최재 선수가. 네. 네, 그라운드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조민 선수는. 하지만 클린치 상황에서 최재 선수가 1라운드에서 강한 모드를 보여줬거든요. 아, 그렇죠. 그걸 아마 세컨 측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지금 겨드랑이 판에 다치리 바뀌었어요. 아, 네. 최재가 돌면서 자, 위치를 바꾼 이후에 1라운드 마지막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조미가 돌아섰습니다. 자, 거리를 재고 있는 두 선수. 아, 레프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좋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은빈 선수가 지금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표정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 지금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격적인 베이스로 해갖고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조은빈 선수는 조금 당황스러움도 느껴집니다. 자, 최재희의 리킥. 우선 1라운드 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저기에서 지금 조은빈 선수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된 상황이면은 계속 이렇게 되면 불리하거든요. 네. 바깥으로 돌아서 그라운드로 몰고 가던 아니면은 아예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조은빈 선수는.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압박하면서 지금 리킥이나 계속 지금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조은빈 이번에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자, 계속되는 최재희의 킥 공격. 아, 빠져나왔어요. 네, 펀쳐 있어요. 최재희 선수. 자, 가드 올리고. 자, 나갔어요. 라이트. 자, 지금 거는 이제 데미지가 상당한데요. 네, 근거리에서는 최재희 선수가 지금 타격적으로 우세거든요. 네. 조은미 선수 같은 가바 올리 가드 올리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희. 네, 계속되는 펀치 공격. 조은빈 선수 들어가야 돼요. 자, 최재희 계속해서 조은빈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조은빈 선수가 클린치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조은빈 선수는 자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반면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타격이면 타격, 클린치 상황에서의 뭐 니킥 뭐 이런 걸 모든 걸 다 준비한 걸 다 쓰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최재희 선수가 오늘 이번 대회 준비를 정말 잘한 그런 모습입니다. 로우킥. 아, 네. 펀치 공격. 앞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하이킥. 네, 라이트까지. 오, 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순간 휘청했던 조은비. 계속적으로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조은비 선수는. 아, 최재희 선수. 자, 최재희 선수의 이 순간 펀치가 네. 또 쏟아졌습니다. 조은비 선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계속 근거리에서 타격전을 하면 밀려요. 지금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스텝도 그렇고 되게 경쾌하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걸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요. 최재희 선수가 조은비 선수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번 대회 3경기를 굉장히 본인이 준비한 것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최재희 선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표정에 보면 되게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려면은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 걸 어떻게든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최재희 선수가 지금 네 정말 잘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킥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은비를 최재희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기서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임이 없으면은 저기서 그냥 아웃이 돼요. 네. 최재희 선수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자, 계속되는 최재희의 리킥.
자, 아, 마지막에 조은비 선수가 네, 펀치를 끝까지 했습니다.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경기였던 최재희와 조은비의 경기. 자, 결국 아, 이제 또 판정승으로 이제 향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최재희 선수가 압박하고 큰 진앙에서의 뭐 니킹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미드킥이나 근접에서의 타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은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봐야 되겠죠. 자, 두 선수가 판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조은비 선수의 얼굴에선 조금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도 아쉬워할 겁니다. 대리 최재희 선수는 만족한 표정이고요. 네. 뭔가 최재희 선수는 굉장히 후련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요. 내 거 다 했다. 이제 먹으러 가자. 네. 자, F14 제3경기. 자,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공식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 박우철 블루, 20-18 대신 박병현 20-18 블루, 대신 김수훈 20-18 블루, 대신 이정수 20-18 블루, 정우식 20-18 블루, 5대0으로 블루 커너 최재희 선수의 승리. 아, 최재희 선수가 네, 자, 확실히 타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크리치상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앞섰던 최재희 선수가 네, 이겼네요. 자, 판정승에서도 이제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보셨던 뭐 킥이나 그런 타격적인 부분만 보완하고 자기 스타일로 간다면 더 멋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념사진 촬영까지 최재희 선수 많이 연습을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자, 기념사진 촬영할 때는 또 경기할 때랑 모습이랑 정말 많이 다르네요. 네, 되게 애되게 경기할 때는 잡아먹을 듯한 듯한 표정으로. 자, 최재희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찬성 선수도 이 애제자 네. 최재희 선수의 승리를 정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제자니까요. 네, 다른 제자도 아니고 애제자. 자, 최재희 선수 한번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게 없이 기쁘고요. 미역 파이터는 아닌데 저거 불만인데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승리를 해줘. 아, 신문이 훨씬 더 이쁘십니다. 어,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저 코리안 쪽의 팀원들에서 그런 거 애들이 항상 이제 나이도 많은데 막 20살, 25살 되면 도와주고 그리고 정찬성 반장님이랑 특히 성영이 언니가 너무 잘 챙겨줘서 늦게 들어갔는데 잘 챙겨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15 대회가 더 기대되는 최재희 선수였습니다. 자, 최재희 선수의 소감. 아, 또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최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20대 선수가 열심히 저런 열심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4경기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박문호와 고석현이 맞붙습니다. 먼저 자, 코리안 좀비 MMA 박문호 선수와 그리고 화명 팀 매드의 고석현. 자, 박문호 선수 같은 경우는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서요. 라이트급에서 이번 대회 웰트급으로 처음 출전했습니다. 네. 2017년 1월에 프로 데뷔해서 우주한 3승 2패를 하고 최근 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박문호 선수한테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요. 사우스포의 강력한 킥과 왼손 스트레이트가 주도 키면서 상대를 압박하다가 자기 그래 잡혔다 하면 폭풍 같은 타격으로 잡...